무라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인간 세상에서도 여신으로 사는 법을 찾으신 거잖아요. 성격만 좀 더 여신다웠으면. 인간한테 실력을 써서 해코지를 할 수 없게 됐으니 망정이지. 여러 인간 굴러갈 뻔했어요. 막무가내로 성질만 부리는 건 아니야. 늘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그런 봉변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실력까지 이르신 거 알면 정말 발 아래로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로 해. 네 입만 조심하면 돼. 이게 무슨 소리야? 무라님! 뭘 잃어? 실력을 잃어? 이젠 날 알아보겠어?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실력을 잃었다는 게 무슨 소리야? 걱정 마. 잠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곧 돌아올 거야. 고생 참 많았습니다. 무라님은 찾을 길이 없죠. 갈 데는 없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시죠. 실력이 없으니 걸신 따위한테 당해서 배는 고프시죠. 걸신한테 당해? 주걸린 아시죠? 뜬금없이 하빈님한테 결투 신청했던. 도망갔다더니 여기 있었더라고요. 겨우 신의 종의 후손을 찾아서 의탁은 했는데요. 사정이 좋진 않습니다. 종의 후손? 그럼 그 여자가... 보통 아둔한 게 아니야. 당장 네 집으로 옮겨야겠어. 비렴 주동은 어딨어? 네 신성 먼저 회수할 테니까 준비해둬. 안녕하셨습니까, 윤소아 씨. 비즈니스 하기엔 너무 한같은 장소 선택 아닌가요? 보시자고 한 용건이 왠지 비즈니스가 아닐 것 같아서요. 제가 비즈니스 아니면 그쪽을 왜 만나자겠어요? 뭐 와이퍼 문제로 만나자겠어요? 아니면 뭐 은행 대출 문제로 만나자겠어요? 앉으시죠. 관심 있으신 제 딱 말이에요. 그 문제라면 저희 회사 실무 담당이 있는데 굳이... 네. 굳이 대표님과 흥정을 해야겠어요. 흥정이요? 제 땅이 꼭 필요하시다고 들었습니다만? 맞습니다. 땅값의 다섯 배가 아니면 팔지 않겠어요. 안 돼. 뭐? 신성은 못 주겠고 비렴 주동은 어디인지 몰라. 우리 집도 안 돼. 뭐? 잊었어? 신석을 주고 말고는 우리 신계 삼국의 신석 수호신들 마음이라고. 무라님 고정하십시오. 그건 관습법에 어긋나는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석 수호신들은 신석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가 차기왕 계승자에게 마땅히 내주시는 걸로. 감히 누구 앞에 나서! 실력을 잃은 신을 어떻게 왕으로 삼니? 지금도 봐. 네가 진짜 왕의 자격이 있다면 당연히 비렴 주동이 네 앞에 서 있어야 해. 근데 어디 있는지 감도 못 잡고 있잖아. 싫어요? 그럼 저도 안 팔겠어요. 윤소아 씨 땅은 중요부지라 다른 땅과는 달리 7배가로 책정했습니다만 그런 차별이 오지랖이라면 공정하게 5배가로 하겠습니다. 5배가 아니면 안 파시겠다니 어쩔 수 없군요. 계약서 갖고 오라 할게요. 검토하시죠. 안 팔겠어요. 하, 이런. 이번엔 진짜 개구였는데. 그러니까 넌 왕의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다. 그래. 가자. 내가 뭘 하면 내놓을 거야? 뭐? 내가 널 위해 뭘 하면 내 자격을 인정하겠냐고. 나를 위해? 그래! 오지 마! 말하라니까! 인터넷에 달린 내 아프다 신고해놔!